안녕하세요. 성호 육미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장 배추 심을 때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5~6가지 이제 뿌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고추를 많이는 안 심었어도 여기 고추 5구랑을 심었는데 고랑은 길지는 않습니다. 한 20m 정도 한 5구랑을 심었는데 제가 바쁘지 않고 땅이 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많이 심으면은 좋은데 워낙 그 육미장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농사를 옛날에는 많이 크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씩만 이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종을 기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추도 여기다가 이제 많이 심을 때는 10포기씩 한 뭐 한 30~40가지도 심어보고 올해가 제일 적게 15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어느 고추는 좀 키가 크고 또 어느 품종이 적은 거는 또 키가 작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어느 분이 고추 박사라면서 그걸 고추라고 길렀냐, 왜 이렇게 고추 나무도 크지도 않고 고추가 많이 안 열렸다고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으신 분도 계신데 원래 제가 봐도 이 고추 나무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사실 큽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는 저도 고추가 이제 옛날부터 농사를 뭐 지금까지 몇 수십 년을 저왔기 때문에 제가 뭐 고추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자갈도 새끼고 거름기도 하나도 없는 흙을 갖다가 여기가 논이었었는데 제가 메꿨습니다. 메꿔가지고 이 땅은 저희 땅도 아니고 이제 다른 분 건데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흙을 논을 메꿔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영상도 물론 찍지만 이것저것 조금씩 이제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를 여기다 이제 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고추 영상을 올리면서 이 고추 옆 간격은 이 포기 사이 간격은 뭐 20에서 30cm를 심지만 이 고랑은 그래도 옛날 방식은 뭐 1m에 20 정도 이렇게 뛰는데 그보다는 옆 고추 포기 사이를 조금 총총 심고 이 고랑은 좀 널찍하게 1m 50에서 최고 잘 될 때는 1m 70까지 이제 두둑 이랑 사이를 만들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다 이제 거름도 어느 정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메꾼 땅이지만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고추가 훨씬 잘 될 걸로 보고 여기다 이제 고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품종에 따라서 조금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품종은 토지를 좀 덜 가리는 품종은 더 잘 되고 또 어느 품종은 햇빛에 잘 마르고 고추가 작은 거는 또 이 횃불고추 같은 거는 또 키가 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께 다 하나하나 품종별로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또 이 고추가 좀 덜 좋은 고추는 또 회사 이미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여기서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제 많은 걸 느꼈는데 농약도 이 이름을 다 대면서 해보니까 제가 무슨 농약회사에서 무슨 뭐 이걸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쓰는 농약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찍고 그러면은 또 다른 농약회사에서는 또 그쪽에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능하면은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계속 영상을 찍어보니까 아 그렇게 어느 농약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살충제도 그냥 어느 농약을 주시면 좋다. 또 농약사에 가시면 살균제고 살충제고 여러 가지 약을 다 이제 그 맞게끔 약을 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농협이나 뭐 농약사에서 잘 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무슨 약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농약도 탄저병이면 탄저병, 살균제면 살균제, 살충제면 살충제, 응애면 응애, 그 다음에 총체벌레면 총체벌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약을 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농약을 처음에는 제가 막 갖다 놓고 이런 약을 써라 저런 약을 써라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고추를 땅도 나쁜 데다가 또 한 25일을 늦게 심어가지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 고랑도 1m 60을 뛰었는데 1m 60 뛰면은 제 키만큼은 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 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또 고추도 제가 심어보면 똑같은 땅인데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땅도 반마다 틀려서 잘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지형적으로 평지보다는 또 약간 이제 산 저탈에 붙은 땅이 통기성도 좋아지고 또 벌레도 덜 대들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제 이 고추물을 길러서 팔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고추물을 이제 가져가신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천안 지방에 맞으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 저희는 이제 잘된 편은 아니더라도 이제 세 번을 따고 아마 내일쯤 한네번 정도 이제 딸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추를 뭐 1, 2년 심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심어보면서 느낀 것이 이 고추를 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금방 봄에 퇴비를 많이 내시는 것보다 올해 농사 이제 끝나면은 이제 고추 심을 밭은 워낙 거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고추 끝나면은 보통 이제 10월 이제 말이나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초래도 고추 심을 곳은 퇴비도 충분히 내셔서 노타리를 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집도 있으시면은 콤바인으로 썰은 집도 넣어서 또 노타리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 토양 점검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pH 산도가 낮으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셔서 토양 검증을 하셔가지고 내 땅에는 어느 성분이 많이 있나 어느 성분이 부족하나 이런 걸다 데이터에 나오면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좀 pH 산도가 낮으면 석회도 내시고 그 다음에 붕사도 조금 내시고 그 다음에 이 고추 이파리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옆면 시비도 계속 해줄 수는 없으니까 마그네슘도 좀 뿌리시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복합 비료만 뿌리시지 말고 내년 봄에 해동됐을 때 고추 심기 전 20일 한달 전에 100평에 한 푸대씩 내서 두둑을 만들으셔서 고추를 심으면은 고추가 더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고추를 좀 늦게 심어서 조금 이제 따는 게 횟수가 한두 번 늦어졌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한 가쟁이를 지금 잘랐는데 잘른 지한 5분 됐는데 벌써 이 고추 이 대에서 이 수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분이 안 올라가니까 잎이 조금 전에 딱서 있던 것이 잎이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추가 이제 요거는 이제 먼저 많이 따가지고 이제 몸이 홀가분하니까 지금 고추가 이렇게 이 새순 요새서 이게 새순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꽃도 지금 막 피기 시작하고 꽃도 이렇게 맺혀 있고 여기도 꽃이 이렇게 맺혀 있고 저좀 며칠 전에 핀 거는 고추가 이렇게 지금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한 꼬타리에 막두 개씩 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리고 여기도 지금 꽃이 져서 또 고추가 또 되고 또 이제 여기도 이제 꽃이 피려고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이 양력으로 8월 24일이니까 이 고추가 이제 네번 따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고추가 홀가분하니까 지금 새순이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새순이 요새 지금 나와가지고 좀 먼저 나온 거는 고추가 이렇게 좀 크고 지금 나오는 건 고추가 지금 막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막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지금 여기만해도 지금 세 개가 앞서 이미 열려서 고추가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꽃이 이렇게 몇 개씩 맺혀 있고 요즘은 이제 온도가 낮아가지고 적정 온도가 거의 되니까 밤에는 좀 선선하고 낮에도 30한 2도 이렇게 33도 여기밖에 안 올라가니까 고추가 온도가 이거 고온성 작물이라 딱 맞으니까 지금 새순이 지금 무지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옛날 저 횃불고추 마냥 고추가 굉장히 이제 작으면서 햇빛에 굉장히 잘 마르고 또 고춧가루도 이 방앗간에서 최고 맛있다고 호평이 난 고추인데 이거는 햇빛에도 잘 마르고 또 초기에 고추를 많이 따는 품종인데 지금 이 찬바람이 좀 분다고 지금 요 새순 꼭대기에 고추가 지금 몇 개가 열렸습니다. 꽃도 지금 무지하게 많이 피고 그래서 이 이제 고추는 다 누던지 이제 거름을 많이 하시지만 오늘이 8월 24일이니까 이 고추나무가 좀 노란색을 띠고 좀 새순이 빨리 못 나오고 좀 고추가 키가 작은 밭에는 마지막으로 다 추비를 점적 테이프가 넣으신 분은 점적 테이프에다 타서 넣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신 분은 아마 이달 25일까지 제가 추비를 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8월 달 안에 비가 한번 올 수도 있으니까 일기예보를 들어보시고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 구멍을 파고 주시지 말고 이 헛골이 아무래도 한뼘 정도 이상 넓게 이랑을 넓게 하신 분은 두세 뼘 흙이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다 지금 전부 이 고랑이 넓어가지고 여기가 흙입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가 여기까지 다이 속에 절려 있기 때문에 이 고랑에다 비료를 예를 들어서 뭐 땅에 한 고추 한 100평을 심으셨다 그러면은 요새에다 가리 조금 섞으셔가지고 100평에 한 10kg만 12kg만 마지막으로 한번 뿌려주시면 그 비올 때 녹어 들어가가지고 이 새순이 잘더 나오면서 고추가 열린 것이 이렇게 열린 고추들이 더 빨리 크고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 9월 달 이제 한 달이 있으니까 이 8월 한 25일로 추비를 끝내게 되면은 요 비료는 이 거름기가 오래가지 않고 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제 요 비료 성분을 빨아먹고 고추가 이제 많이 열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후기에는 고추도 더 빨리 크고 씨도 또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이 9월 한 말쯤이면 아마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두세 번딸거 정도는 빨리 붙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뽑으시는 분은 뭐 9월 말에도 이제 뽑으시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고추가 뭐 탄저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고추가 도저히 더 유지할 필요가 없이 절단난 고추밭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천안지방, 중부지방은 남부지방은 더 따뜻하니까 더좀 오래 가지만 여기 지방도 제가 볼 때는 허리가 늦게 올 때는 10월 한 20일, 25일경에 오니까 10월 한 10일 정도만 뽑는다고 쳐도 날짜가 앞으로 거의 50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열려서 이렇게 열리는 거는 고추가 이제 붙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추가 한 2년 동안에 시세가 좋아서 이제 가격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내가 한 3, 4일 고추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는데 한 4, 5일 전만 해도 고추가 그냥 한 최상품은 한만한 4, 5천 원까지도 가고 보통 한 상품 같은 경우는 한 11,000원에서 12,000원 간다 그러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요즘에는 한 3, 4일 동안에 조금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추가 대풍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좀 면적이 조금 많아서 가격이 작년만치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 심으신 분들이 올해는 좀 소득이 고추 가격이 2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너무 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올 같은 해는 농사를 잘 지셔가지고 고추라도 평당 많이 따셔야 좀 소득이 더 높을 텐데 좀 올해는 좀 그런 면에서는 고추는 잘된것 같지 않은데 가격은 그렇게 만족할 만큼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내년에 더 농사를 더잘 지시고 고추를 더 올보다 더 많이 따게끔 노력도 하시면은 좀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고추를 늦게도 심었지만 고추가 생각같이 잘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이 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여기 한 20m짜리 한 다섯 골 심었는데 그래도 생각같이 이제 네 번째 내일 따게 되는데 이제 따게 되면은 이제 고추는 네번 따게 되면 한번더 따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순이 나와가지고 고추가 이제 많이 열리면은 또 후기에 한 서너 번 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고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이제 후기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될것 같아서 추비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탄저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네도 고추 한 번도 못 따고 약을 줬는데도 이제 뽑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전번에 영상도 좀 올려드렸는데 이 고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고추를 여기다가 15가지에다가 청양고추까지 심어서 여러 가지 1년 동안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실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고추를 더잘 빠지게 하려면 총체벌레 약도 초기에 줘야 되고 그다음에 탄저병 약도 꾸준하게 날이 햇빛이 계속 나고 비가 안올 때는 좀 탄저병을 좀덜 줘도 되고 비가 자주 오고 굳은 날이 많고 흐린 날이 많고 날씨가 더울 때는 탄저병 포자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또 탄저병 약을 잘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진드물은 이제 제가 진드물은 입자는 땅속에다 넣었지만 진드물 입자를 못 넣으신 분들은 또 진드물이 끼면은 고추가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진드물 약제도 주셔야 되고
또 콩을 심었던 밭에 고추를 심게 되면 또 응애도 있으니까 응애약도 주셔야 되고, 또는 또 이제 고추가 또잘된 밭은 파밤나방이 저녁 때 올라와가지고 이 고추잎을 빵빵 구멍을 뚫어놓고 막 잎을 긁어먹기 때문에 또 파밤나방 약도 주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워낙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고추를 악조건화해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는 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탄저병이라도 이게 중간에라도 이게 생긴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약을 줬을 텐데, 지금 이 밭을 다 돌아다녀 봐도 탄저병 포자 찍힌 게한 개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게 한두 개 생기는 걸 봤으면 이 밭에 탄저병균이 포자가 퍼졌기 때문에 제가 약을 줘야겠다 하고서 침투제를 넣어서 약을 줬을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고랑이 안된 상태에서, 고랑이 좀 넓어서 바람이 잘 들어가고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탄저병 포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탄저병 포자 걸린 게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을 안 줬기 때문에 이 고추가 아무래도 총체벌레 피해도 받고 또 담배나방 피해도 받고, 그래서 고추도 밑에 많이 떨어지기도 물론 했고 그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고추를 심으면은 지금 밭을 한 380평 정도를 땅 번지가 2번지인데 거기다가 올해 나무 심었던 거를 캐서 없애고 이제 딱 지금 땅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가을에 이제 거름도 많이 넣고 해서 이제 거름 많이 넣은 거, 거름 덜 넣은 거를 다 이렇게 이제 팻말을 박아놔가지고, 과연 농사 짓는 방법을 제가 이제 어떻게 심었을 때 고추가 제일 잘 되고, 어떻게 했을 때 고추가 덜 되고, 또 여러 가지 거름을 안 하고 그냥 심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거를 제가 좀 실험을 해봐가지고 여러분께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고추가 잘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땅이 악조건화에다가 또 제가 워낙 육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일찍 못 심어가지고 이렇게 고추 잘 돼서 한 2m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한 나무에 세상 반관 이상 거의 한관딸수 있는 정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걸좀못 보여드리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고추 후기 관리를 좀잘 하시면, 이제 날씨가 앞으로라도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탄저병 방제를 좀잘 하시고, 날씨가 좀 선선하고 온도가 좀 내려가고 비가 좀안 오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약을 조금 이렇게 너무 가까운 뭐 5일마다 일주일마다 주시지 말고, 그런 때는 한 10일 정도, 한 일주일에 10일 정도의 약을 한번 주셔도 되니까 남은 고추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비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가 좀 작고 좀 노랗고 좀 아쉬운 밭에서는 한번 정도, 한 25일경까지는 한번더 주시고, 그 이후로는 절대 비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비료를 자꾸 주시게 되면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고 그러면 고추 쪽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게 되면 이 고추가 빨리 붓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대 거름은 함부로 주시지 말고 요번이나 안 주신 분에 한해서 한번 주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저병은 한번 걸렸다 하면은 짓고추 한 개도 못 따먹을 정도로 다 걸리는 게 탄저병입니다. 그리고 탄저병은 온도가 내려간다고 뭐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추워도 탄저병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자주 오고 할 때는 꼭 탄저병 방제를 하셔야 남은 기간에 앞으로도 고추를 여러 번 따야 되기 때문에 고추를 잘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고추를 따면서 느낀 건데, 이 고추는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을 잘 넣으셔야 되고 퇴비를 많이 내셔야 되고 추비를 잘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추를 제가 시장에도 가보게 되면 이 고추가 이렇게 표피가 두껍고 이 아래 위가 이 쪼글쪼글하지 않고 이렇게 팽팽해야 이런 고추를 말렸을 때 최상품이 되고, 또이 속에 씨가 이 석회 칼슘 성분이 부족하지 않고 미량 성분이 충분할 때이 씨가 잘 여물어 가지고 고추를 말렸을 때도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물고추로 내실 때도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추 미량 성분이 부족하고 추비도 못 주고 퇴비가 적게 되면은 고추가 열려도 전부 이 끄트머리가 붉을 때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그런 거를 말리게 되면 쪼글초가 생기게 되고 또 근량도 안 나오고 또 고춧가루 맛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내년부터는 고추를 심으실 때꼭 퇴비 많이 내시고 미량요소 많이 내시고, 또 미리 가을에 해놓으셔야 거름을 또 많이 낼수 있고, 또 두둑도 높이 하시고 비닐도 1m 20짜리 꼭 까시고, 고랑도 꼭 부직포를 꼭 까시고, 지주도 가능하면은
한 번만 가운데만 세우시지 말고 X자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가운데 꽂고 양쪽에 하나씩 걸러서 또 꽂으셔가지고 끈을 이렇게 돌리시고 하시고 끈 뜨는 것도 그냥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뭐이 백근이를 묶는다든지 양방을 끈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결속기로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아마 올해 아마 태풍이 좀 지나간 지역은 아마 고추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렸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몰리게 되면 고추가 병도 생기게 되고 썩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고추 끈 뜨는 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그거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두 번만 해보게 되면 굉장히 더 빠르고 쉬우니까 그런 것도 고추가 몰리지 않게끔 잘 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는 잘 되게 하려면은 한해때 10가지 다 잘하셔야지 이몇 가지만 소홀히 하게 되면은 다수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추물을 사실 때는 그 지역에 어느 품종이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묘종도 좋은 거를 잘 사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도 좀 많이 하여 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제 올해 이제 남은 기간하고 내년이라도 농사 짓는 데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